네, 올해 벌초 마무리했고요. 예초기가 이제 제자리로 들어가야죠. 뭐 예초기 보관하는 방법은 1년 후에 놔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면은, 일단은 시동을 킨 상태에서 이것을 잠가서 기름이 공급이 안 되니까 꺼지게 그냥 놔둡니다. 한참을 놔두면은 시동이 꺼집니다.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고요. 그 다음에 이 통에 있는 나머지 기름은 어떻게 할 것이냐. 어떤 분은 이걸 거꾸로 들어가지고 쏟아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,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,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잠가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풀으면 됩니다. 이 볼트를 풀으면은 여기로 다 공급되는, 여기에서 이쪽에다 받으면 됩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13mm, 13mm 스패너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. 13mm 스패너로 이러면 됩니다.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. 여기다 놓고, 네, 다시 조립을 했고요. 기름을 뺀 다음에 통에 기름을 다 뺐죠. 이렇게. 그래도 좀 미심쩍다 하면은 여기를 풀러가지고 이거 나사를 빼내면은 한 두세 방울, 네 다섯 방울 약간 떨어집니다. 이쪽으로. 그것까지 빼내면은 완벽하죠. 그렇게 한 다음에 1년 동안 보관을 하면 됩니다. 1년 후에 다시 벌초할 때 꺼내야죠. 지난번에 제가 그리스를 여기다 바른다고 했는데, 그리스를 바르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. 일단은 배를 조금 일직선으로 풀고,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서 뽑아주면 여기 나오죠. 이것을 보입니까? 이것을 여기다가 그리스를 바르면 돼요. 그리스를 이렇게 많이 발라주면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쓸 때, 이렇게 쭉 꺼낸 다음에 그리스를 발라가지고 쓰면 됩니다. 그래야 열이 안 받아요, 이 설사가. 그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구멍이 맞춰갖고, 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를 발라놓으면은 나중에 여기에 열이 받지 않습니다. 이 중간 홀에 열이 받지 않아요.
그렇게 한 다음에 보관을 하면은 내년에 쓰는데 아주 좋습니다. 예초기 보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.